맨손으로 담그는 김치. 자, 그래서 더 제대로 맛있게 만들고 싶은데요. 자,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배추 동치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무동치미는 많이들 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배추와 물을 좀 섞어서 아주 시원하게 배추 동치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배추를 손질해야 되겠죠? 네, 배추를 손질했는데 이제 끝에를 이렇게 잘라서 보통 이제 밭에서 이제 배추가 바로 오면 네. 엄청 파란 잎이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이건 좀 정리가 좀 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겉잎만 이제 조금 지저분한 거 떼어내시고요. 지난번처럼 이제 3분의 1까지만 네. 칼집을 이렇게 한번 내려서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 정도 칼집을 낸 다음에 네. 살살 달래면서 예예예 예, 예. 배추야 배추야 예.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예. 어머 선생님 저 심폐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괜찮아요 해보세요 예. 어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예. 배추는 예. 지금 이게 너무 속이 꽉 차고 수분이 많고 요거는 예. 덜 맛있는 배추예요 아이고 예. 요런 배추가 맛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네. 이렇게 배를 3분의 1 썰고 떠, 예. 이렇게 뜯다 보니까 예. 이런 배추를 고를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이는 걸 또 잘 절이시면 아 절일 때 예. 절일 때 충분히 잘 절여서 예. 여기 대까지 잘 절일 수 있도록 굉장히 가시 두껍잖아요 네. 가시 너무 두꺼워도 맛이 없어요 싱겁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속도 노랗고 여기가 이렇게 꽉 아주 완전히 꽉 차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배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결도 이렇게 결구가 많잖아요, 이게. 예. 이건 별로 큼직큼직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를 때 이제 이렇게 맛있는 배추, 이런 걸 고르시면 되고요. 맛있는 배추는 또 잘 갈라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잘 갈라지죠. 이거는 이제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제 한 번 더 잘라가지고, 예. 잘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갈라주세요. 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라서 아, 이렇게 하시면 쪽을 되겠네요. 나눠서 이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추는 이런 걸로 고를 수 있는 게 좋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절여보는 절이는 걸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죠? 네. 소금물 그다음에 이 배추도 마찬가지로 2kg에서 2.5kg 정도 되니까 이제 소금은 한 컵 정도 해갖고 네. 물에다가 이제 6컵이면 소금 한 컵 반 컵은 물에 타고 반 컵은 배추에 넣고 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또 해볼까요?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에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4분의 1컵 4분의 1컵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끝에다가 한번 그다음에 가운데다가 한번 남은 거 이렇게 예. 하고 다시 또 소금물에다 한번 이렇게 엎었다가 다시 이렇게 제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끝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끝에다가 한번 4분의 1컵으로 한번 가운데다가 두 번 남은 거 이렇게 이 방법을 아니까 네. 어렵지가 않네요. 네. 어렵지 않고요. 이제 큰 통에다가 뭐 20포기여도 큰 통에다 이런 식으로 절이시면 돼요. 그럼 통 두 개만 나오면 되거든요. 아. 집에서 보통 김장하면 뭐 큰 뭐 그릇이 다 나오잖아요. 네. 두 개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절여놨으면 그다음에 이제 2시간, 3시간 있다가 뒤집어질 때 요 통에다 옮기고 그다음에 다시 요 통에다 옮기고 해서 통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뒤집어질 때 이렇게 하고 예. 이제 애들은 이제 배추를 몇 시간 있다 뒤집어라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뒤집어요. 이후에 이 이파리가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네. 어디다가 올려놓으라고 그러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나? 아. 이게 아니고 밑에 위에다가 잎이 이렇게 올라가야 골고루 잘 절여져서 이제 두세 시간마다 절여서 배추김치는 한 10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12시간을 절이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배추동치미는 한 10시간
조금 8시간만 절이셨대. 조금 덜 절이셔도 돼. 배추김치. 아. 빨간 배추김치보다 동치미 할 때는 조금 덜 절여도 덜?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절이면 제가 미리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예.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요것도 이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제 소금물에다 한번 씻고 깨끗한 물에다 두 번에서 세 번 씻고 이렇게 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네. 이제 물기를 이제 빼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그럼 물을 네. 또 손질을 또 해야 되겠죠? 네. 됐으면 이 껍질을 먹는 게 좋은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지저분할 때는 이렇게 좀 그냥 얇게 그냥 껍질을 벗겨주세요. 칼로 하는 것보다 이거는 필러로 하는 게 낫네요. 예, 그렇죠. 네. 얇게 벗겨지니까 이렇게. 그래야 무의 영양분도 최대한 많이 그렇죠. 남아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렇게 무 같은 거는 껍질 벗긴 거를 그냥 실온에다 놔뒀다가 또 육수 끓일 때 쓰시면 돼요. 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네. 그냥 건조해서 쓰시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뭐 생활에 뭐 음식을 만들다 보면 다 뭐 또 이렇게 사용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버리는 그렇죠. 게 별로 없어요. 예. 좀 한 토막 잘라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야 돼요? 한 3cm 뭐 이 정도 하면 되거든요. 3cm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랑 이거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빼줘. 얘만 먼저 이렇게 썰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여주시고. 이거 절일 때는 이제 네. 소금에 절이는데 이제 소금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아무것도 넣지 말고 네. 예 해서 2시간 동안 절이세요. 아 이상하네. 예 절이고 2시간 동안 이제 절여 놓으면 네. 절여서 그럼 이제 수분이 엄청 많이 빠져요. 예 네. 저희가 미리 절여놓은 예.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석박지는 절여가지고 절여서 네. 물을 어떻게 써요? 물을 버렸어요.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만 썼잖아요. 네. 근데 무동치미에 들어가는 이 무 절인 거는 이 무하고 이 물하고 같이 다 써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네. 맛이 더 좋아지나요? 예, 요 무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 맞추기가 좋아요. 간 맞추기가요? 예. 우리가 이제 동치미 같은 거 빨간 김치는 버무려 갖고 간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익어서도 간이에요. 그러니까 배추김치를 이제 버무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먹어보면 맛있고 간이 맞으면 익어서도 간인데 물김치는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절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절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무 같은 거는 한 5시간 있다 간을 한번 보시고 배추 입으로만 한 거는 2시간 정도 있다 국물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간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그대로 가는구나. 싱겁거나 짜거나 그럼 그때 고치셔야 돼. 더 늦게는 고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김치가 이렇게 동치미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까다롭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물을 절인 물을 여기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국물 간이 딱 맞고요. 혹시나 안 맞게 되면은 그 전에 소금으로도 간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재료 중에 이제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고요. 청양고추는 크게 좀 잘라주세요. 이거를. 조그맣게 안 자르고 이렇게 네. 이제 이 정도면 한 3등분 내주시고요. 3등분 내주시고 양파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양파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씨 같은 건 다 쓸 거예요. 그대로. 예, 우리가 김치할 때 일부러도 고추 씨 넣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쓰시고요. 배도 넣어주고 배는 그냥 이제 이런 정도면 이렇게 해가지고 편편히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째 네. 사용하는 예, 건가요? 껍질째 네. 요거는 다 그냥 껍질째 넣어주세요. 그래서 얄팍하게 이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양을 많이 할 때는 이제 주머니에다 이걸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오늘처럼 양이 이제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담을 바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큰 통에다 양이 많을 때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배추 사이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파가 들어갈 대파. 거예요. 대파는 한 번만 이렇게 갈라가지고 예, 한번 갈라가지고 이제 큼직하게 이제 잘라서 넣을 건데요. 이 상태로 그냥 넣게 되면 동치미 국물이 걸쭉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요거 있죠? 네. 요거만 빼주세요.
요 순 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거. 예. 부드러운 거. 아, 부드러운 예, 거. 예, 어, 맞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찌개 끓일 때 넣어 주시면 돼요. 찌개 끓일 때 넣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안에 거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거를 큼직하게. 예. 예.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자, 재료 손질이 끝이 네. 났고요. 이제 뭐 네. 해야 되나요? 이제 동치미에서 중요한 이제 국물. 국물 동치미, 중요합니다.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물에다가 네. 이제 이렇게 절이고 난 물 있죠? 네. 절이어서 이제 무에서 나온 물. 물. 이거 같이 이제 여기다 넣어 주세요. 같이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황태 풀국도 좀 넣어 주세요. 어. 황태 풀국도 넣어 주시고요. 황태 풀국. 이제 동치미 같은 거 동치미나 이제 물김치 할 때는 젓갈이 안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쵸, 예.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는 것보다 젓갈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젓갈도 조금 넣어요. 젓갈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도 조금 넣고 소금 넣고 설탕을 조금 제가 넣을게요. 설탕. 네. 네. 설탕도 좀 넣고 마늘도 넣고 마늘, 마늘 생강 똑같이 넣는데 요거는 나중에 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걸을 거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이걸 좋아하실까요? 청주인가요? 소주. 소주. 예, 예. 소주를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그래서 소주를... 좋아했으면 제가 마셨을 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소주를 넣어주면 그 물 넣어지지가 않아요. 아. 김치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에다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국물만 이제 우려낼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넣고 마늘 여기다 넣고 마늘. 예. 그다음에 생강, 생강. 넣고. 이렇게 이제 걸러 주세요, 이거를. 고운 입자를 막 싹 빠지게. 네. 이제 걸러 주시고 마늘하고 생강도 많은 양 할 때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사이에다 꾹 찔러놨다가 김치 익으면 그러니까 빼내시면 돼요. 어. 예. 오늘은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준비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고추씨를 활용했잖아요. 고추씨 중요하죠. 여기다 이제 요 고추씨를 넣어주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게 노랗고 빨갛고 그래가지고. 국물에 이렇게 흰 배추 위에 무 위에 이게 이제 노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올라가면 아주 예쁘게 돼요. 이게 화면으로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식혜에 네. 대추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김치통에다가 담아보죠. 담으면 끝인가요 벌써? 예. 너무 간단하죠. 저는 계속 네. 김치를 네. 월요일부터 만들다 보니까 동치미인데도 이걸 버무려야 되나 생각. 배추 좀 이쪽으로 주세요. 네. 배추도. 네. 배추도 주시고. 배추는 이제 배추김치보다 조금 덜 절어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파란 잎이 배추김치보다 네. 없는 게 더 좋고요. 아. 이게 이제 이런 동치미 담그실 때는 네. 그래서 배추를 이제 이렇게 씻어 놓은 거를 그냥 너무 간단해요. 할 일이 없어요. 네. 통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오. 통에다 넣고 그다음에 무 절인 거 있잖아요. 예. 무 절인 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오. 무 절인 거를 이제 여기 중간에다 넣고 그런 다음에 지금 배하고 이런 재료 있죠? 부재료를 예. 중간에 이제 켜켜이 넣어주세요. 아. 대파도 넣어주고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양파도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넣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배추를 또 예. 배추를 아까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머리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반대쪽으로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넣고 다시 또 다시. 이 물을 넣어주세요. 절여진 물을 넣고 이렇게 이제 켜켜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재료를 넣어주세요. 양파, 대파,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다음에 배. 야, 오늘 배추랑 무가 네. 함께 들어간 모습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배추도사, 무도사가 생각이 나네요. 예.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국물만 부어주면 돼요. 이걸만 부으면 예, 되는 거죠? 국물만 부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조금 더 소금이 좀 덜 녹은 거 있죠? 이렇게 녹여가지고 국물을 부어주시면 끝이에요. 간단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한 통에 큰 통에 하나로 담는 거하고 같은 양이어도 통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실 때는 요 국물을 많이 잡으셔야 돼요. 예. 똑같은 양이어도 통이 여러 개면 이제 국물을 많이 잡으세요. 그쵸. 버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양의 참 요 국물이 딱 좋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잘 섞여 주면 아주 색깔이 예쁘죠? 어, 너무 예쁩니다. 네, 예쁘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비닐팩을 이렇게 물이어도 요게 딱 맞게 종이를 잘라 가지고 요게 딱 붙여 주세요. 네. 그럼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지 되니까요. 그럼 요거는 실온에 어느 정도 뒀다가 냉장고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하루 정도 익혀가지고 익혀가지고 이제 냉장고에다 넣으셔서요.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드셨다가 드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를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뚜껑을 닫도록 할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실온에 하루 정도 두셨다가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두시면 참 맛있는 동치미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일주일 정도 된 거죠? 네, 일주일 됐어요. 네. 배추 동치미입니다. 자, 한번 이 냄새네요.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배추를 한번 살짝 꺼내서 좀 썰어 그럴까요? 봐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먹을 수 있을 거죠? 아, 이거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지금 이제 배추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치미로 먹을 거잖아요. 네. 동치미로 먹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한 번만 더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시고 자르고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여기를 잘라버리시고 이제 백김치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많이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만 한 번만 자르세요. 이렇게 한 번 자르고 요 끝에 약간만 정리하시고 그래가지고 큰 그릇에다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길게 담으시고 그대로 길게 담으시고 국물 담으시고 요리처럼 야, 이거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네요, 진짜로. 여기다 이제 국수 말아 드셔도 되고. 아, 맞다 맞다. 여기 있는 배로 배는 따로 먹는 게 아니죠? 네, 안 드셔. 네. 고추도 그냥 안 드시고 그냥 무하고 배추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개운한 맛이 일품인 배추 동치미.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무절인 물을 버리지 않고 김치 국물에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싱겁지 않고 간이 딱 맞는다는 사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에 엄지척! 배추동치미로 톡 쏘는 별미김치를 만들어보세요. 배추동치미는 먼저 배추는 밑동을 자르고 시든 겉잎을 떼어내주세요. 배추는 칼집을 낸 뒤 반으로 갈라줍니다. 소금을 섞은 물에 배추를 넣어 적셔주세요. 배추잎 사이로 소금을 세 번 나눠 바른 뒤 뒤집어가며 10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무는 껍질을 제거한 뒤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무에 소금을 섞어 2시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빼줍니다. 청양고추는 큼직하게 썰고 대파는 반을 갈라 심을 뺀 뒤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물에 무절인 물, 황태찹쌀풀, 멸치젓갈, 소금, 설탕, 소주를 섞어줍니다.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곱게 풀어 넣어주세요. 여기에 고추씨를 넣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밀폐용기에 절인 배추, 무, 얇게 썬 배, 채 썬 양파, 대파, 청양고추를 켜켜이 담아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 국물을 붓고 비닐을 씌워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정도 실온 숙성시킨 뒤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면 배추 동치미 완성! 오늘의 요리, 배추동치미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